여러분 안녕. 오늘도 천궁의 섬에서 꿀먹을 연구해 온 선임 연구원 마블하네. 오늘 만나볼 몬스터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한 번에 두 가지 강화 효과를 걸어주는 멋지구리한 서포터 불속성 에픽히언 사제야. 나 때는 말이야 헤즈러가 많이 없던 시절에 불속성 에픽히언 사제가 공격과 방어 조합에서 아주 난리 나고 그랬어. 물론 요즘은 해제하는 몬스터의 종류가 다양하니까 먼저 턴을 잡아 강화 효과를 두르는 게 포인트인 이 친구의 입지가 방어 조합 쪽에서는 낮아졌지만 말이야. 그래도 아직까지는 공격 조합으로 건재한 몬스터인 거 말하면 후리만 아프다. 불속성 에픽히언 사제의 핵심은 3번 스킬이야. 요 3번 스킬의 쿨타임은 5턴인데 3턴짜리 면역 효과를 둘러주니까 스킬 쿨타임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거의 계속 유지된다는 거. 게다가 1턴짜리 무적도 같이 있어서 상대방이 단일 해제 스킬만 들고 온다면 아군 보호는 완전 식은죽 먹기지. 그런 의미에서 무적 상태일 때 방어무시 피해 타격을 날리는 바람 속성 발키리랑 찰떡 아니겠어? 소곤소곤 바람 속성 발키리는 심지어 조합으로도 소환 가능. 3번 스킬로 아군에게 면역과 무적을 걸어두면 내 몬스터가 턴을 이어받지 않더라도 걱정은 노노! 상대가 스킬을 사용하더라도 무적이 있어서 안전하다고. 상대방에게 방어력 약화를 걸어주는 물속성 해적 손장과 딜러 몬스터 순서로 공격하면 승리는 마부꺼! 소환사님꺼. 불속성 에픽히언 사제를 데려가면 아군 조합에서 딜러 몬스터의 공격 속도가 빠르지 않아도 된다는 게 난 너무 좋더라고. 2번 스킬은 대상 아군의 체력을 25% 회복시키고 모든 아군 몬스터의 체력을 15% 회복시켜주는데 스킬 강화를 모두 진행하면 쿨타임이 3턴까지 줄어들고 치유량도 늘어난다는 거 알아도 스킬 강화 차이는 무시 못한다니까? 1번 스킬은 최대 체력에 따라 위력이 증가하기도 하고 적에게 입힌 피해의 50%만큼 자기 자신의 체력을 회복하니까 자체 유지력도 갖춘 친구지. 기본 공격 속도가 111로 빠른 편이니까 신속의 룬으로 공격 속도 효율을 극대화시켜주는 게 좋아. 강화 효과를 둘러주는 지원형 몬스터이기도 하고 체력에 따라 위력이 증가하는 피해를 입히니까 체력도 잘 챙겨주는 거 말해보해. 아티팩트의 주 옵션으로도 체력을 챙겨주고 부 옵션으로 회복량 증가를 고르면 서포터 끝판왕 완성! 그리고 공격 순서로는 아군 몬스터 중에서도 불속성 에픽히언 사제가 가장 먼저 공격하도록 해두면 턴이 끊기고 아군이 공격받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도. 취향에 따라 불속성 에픽히언 사제를 선턴 잡이로 사용하거나 후턴 공격 조합으로도 활용 가능하니 얼마나 좋게요. 마지막으로 스킬을 강화할 땐 삼성인 물속성, 바람속성 에픽히언 사제로도 가능하다는 거. 대헷! 어때? 오늘 만나본 불속성 에픽히언 사제. 지금 당장 키워야 할 것 같지 않아? 그럼 다음에 또 만나!